자, 그래서 본문 남은 부분 마무리하고 8과 단어 시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then 뭐 why,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그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about to suddenly stopped going. 갑자기 가기를 멈췄습니다. Then, at that moment, 그 순간, 멈췄던 그 순간. 오케이. 그래서 이 then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then을 내용상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내용상 when, 발토, suddenly, stopped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 then이 when Balto suddenly stopped가 되냐면 그때란 뜻이니까 Balto가 갑자기 멈췄을 때라는 말로 바꿨을 수 치환이라는데 바꿨을 수 있고 when Balto suddenly stopped gonna serve the river ice cracking 깨지고 있는 중인 river ice를 보았다. 그 덕분에 그래서 the whole team was saved. 전체 팀이 건어의 팀 전체가, 도너가 몰고 있던 팀 전체가 was saved. 구원받았다 수동태.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발토가 제때 멈춰졌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thanks to Balto라고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22번부터 26번까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27번이 conclusion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자, 일단 22번부터 27번까지 쭉다 읽어보겠습니다. 22번 문장.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됐습니까? 예, 23번 문장.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on. 24번.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그 다음에 25번.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26번. The town was saved. 오케이. 그 다음에 27번 결론.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오케이. 자, 22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중2 1학기가 아니니까 when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when은 몇 가지 when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나랑 같이 배운 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죠. 그네세 번째 게 뭔데? 그렇죠. 관계부사 지금부터 어떤 시? 난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라 했어.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가 무슨 뜻인데? 내가 너를 다시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나는 기억한다. 너를 만났기 때문에 기억한단 말이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너를 만났을 때. 하는 거 이건 교과서에서는 아직 진도가 안 나왔지만 나랑 같이 배웠어요. 난 기억하는데 그날을 기억한대요. 그날은 그날인데요. 관계 부사라고 그랬으면 어떤 시 아닙니까?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which나 that이 못 오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I met you the day야. I met you on the day야. I met you on the day죠. 선행사인 the day가 뒷문장에 명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 부사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친구야. 여기서 when은 여러분이 두 번째 배운 접속사의 when이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뭐 했었다에 다짜 떼버리고 때로 바꿔주는 녀석이고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건 which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그 초록색으로 설명된 게 잘못된 게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설명상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the final team하고 day가 동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 쉼표가 뭐의 쉼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동격의 쉼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동격의 쉼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쓴 쉼표냐? When부터 시작해서 The Final Team까지가 시간의 부사절로서 종속절이고요. 종속절 끝나고 They were sleeping 부분이 뭐다? 주절이라고 얘기하는 주절의 시작을 알리는 쉼표지 동격의 쉼표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The Final Team과 Day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건 맞지만 이 쉼표는 동격의 쉼표가 아닙니다. 예, 발토와 건어가 마지막 팀에 마지막 팀이면 몇 번째 팀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번째 더 파이널 팀 대신에 내용을 그동안 파악했으면 이 더 파이널 대신에 뭔가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ey were sleeping. 뭐 데이가 가리키는 건 내용상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 뭐 sleeping 굳이 뭐 둘 중 뭐냐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24번 문장에서는 Gunnar told Bato to continue에서는 뭐를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딱 봐도 뭐가? 그렇죠. told A to 두겠죠. 그리고 수고도 하나 보입니다. 계속 진행하다? continue on. 전치사, 아, 전치사라기보다는 뭐 부사처럼 계속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전치사가 아니고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전치사가 없는 거 봤어요. 이건 부사로 사용된 멈추지 않고서 계속해서 라는 어찌시로서 온입니다. 계속하다 continue.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told, 발토, 뭐 오다시 뭐냐 이 얘기 할 거고 뭐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24번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특별히 볼 건 없고요. The medicine, 메디슨 셀 수 없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는 here is가 와줘야 되겠죠. Here's는 here is의 줄임말이고요.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이때 뭐 건어의 심정은 어땠을지 됐습니까? 건어의 기분은 어땠을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건어의 기분은 어땠을까. 오케이, 그 다음 25번 문장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에서는 뭘 살펴볼 거냐 하면 이건 뭐 다 알죠? 무슨 타임이야 이거? 그렇죠, calendar time. 그러니까 전치사 on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잠깐만. 응? 내가 지금 그걸 열어줄게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서 삼성 패스 비밀번호로. 그다음에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arrive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뭐 인도 같이 얘기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장 The town was saved는 was saved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생략된 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한 묶음이었습니다. 결론 부분. 그 다음에 27번 결론이라기보다는 결론은 아니고요. 22번부터 26번까지는 뭐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결론.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DID Terrell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에서는 뭐 이거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왜 heartwarmed가 왜 안 되는가. 그 다음에 is celebrated. 오케이. 그 다음에 by 나왔네. by가 있네. 이 쉼표는 여기 설명대로 그 다음에 비기스트 최상급이니까 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는 인도 올 수 있고 또 딴 것도 올 수 있죠. 그쵸? 뭐 그런 거 뭐 내 친구들 중에서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한다 또는 뭐 구미에서 우리 반에서 이런 거 할 때 또 뭐 한다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Ba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Bato와 Gunnar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팀
에 뭐 개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모두 다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현재 분사고요. ing는. 오케이. 리치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는 뭐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고 같다고 얘기야? 엔터 같다는 얘기야? 엔터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리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란 말이죠.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그놈의 자동사 타동사 왜 이렇게 안 될까?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그냥 가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여기에 리치 뒤에는 리치 다음에 전치사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난 전치사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떡할래?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arrived at이 좋겠죠. arrived at the final team. Rich는 지금 arrived at으로 바꿀 수 있다. When about to hang on arrived at the final team. 됐습니까? 아 참 그거 내가 보내준 거 알지? 뭐 챙겨야 되는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총 시작할 때 몇 팀이 릴레이를 했더라? 21팀. 그러면 the final team은 몇 번째야? 21번째니까 final 대신에 내용상 쓸 수 있는 건 21st겠죠. The 21st team. 21번째를 영어로 표현하면 21st라고 하겠죠. 뭐 21st가 final 대신에 뭐 21st도 넣을 수 있고요. 또 final에 같은 말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인데 그렇죠. Last도 가능하겠죠. Rich is the last team, the final team, the 21st team. 마지막 팀, 21번째 팀, 마지막 팀에 Rich를 했을 때, 그래서 Day가 가리키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Day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건, 이 Day가 절대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발토앤 거너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 발토앤 거너가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The last team, the final team was sleeping.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칭찾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데이가 가리키는 건 the final team을 가리킨다는 거 챙겨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문장은 뭐 숫자 얘기하면 1, 2, 3, 4, 5 중에 그렇죠. One take two 하고 똑같이. 그래서 목적어인 발토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continue는 다른 형태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o continue 밖에 안 돼요. 예. 그냥 계속 진행하다. 하던 일을 계속하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수고로는 keep on도 있습니다. to keep on, to continue on. 뭐 on 뒤에 굳이 뭐 생략된 말 뭐 하나 넣으려면 continue on going 쯤 되겠죠. 가기를 계속하라고, 계속 가라고 얘기한 거니까. gonna told but to continue on going. 그래서 to continue의 형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고 시제랑 관계없이 to 부정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발토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이씨 막 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계약하고 왔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건어 네가 그래 너 영웅 되고 싶단 말이지. 발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발토가 건어를 썰매에 묶으면 되겠죠. 네가 끌어 이제 힘들어 못하겠어. Here's the medicine doctor.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건어가 하는 말이죠. 발토가 얘기하진 않았겠죠. 옆에서 꼬리나 흔들고 있었겠죠.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shouted Gunner. 건어가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건어의 기분은 어떻겠다? 우리말로 뿌듯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he maybe P로 시작하는 말 넣으면 되겠네.
So he may be proud of himself겠죠. He may be proud of himself.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또 뭐 기뻤겠죠. 슬프거나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Here's the medicine doctor. 해냈구나.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랑스럽겠죠. He may be proud of himself. 그 다음에 이제 when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언제? On February 2nd. 자, 여기서는 내용도 좀 중요한데 얘들이 출발이 어디 나오죠? 뭐 began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1월 27일이네. 그러니까 1월 27일날 떠났네. 첫 팀이 떠났네. 됐습니까? 1월 27일날 첫 팀이 떠났고 그 다음에 얘가 도착한 게 2월 2일이니까 그럼 대충 며칠 정도 걸렸는데 27 28, 29, 30, 31, 1, 2. 일주일 걸렸네요. 됐습니까? 자, 이 아이디탈 로드 레이스는 실제로 걸리는 시간, 지금 하고 있는 썰매 대회는 어느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랬어요? 최대 2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했죠. 실제로 애들이 배달하는데, deliver the medicine 하는데, deliver the medicine 하는데 걸린 시간은 a week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걸렸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일주일 걸렸다는 한데? 경주가 그렇죠. 아이디탈 로드 또 독슬레드 레이스가 일주일 걸린다는 아니고요. 그건 2주까지 걸리. 그러니까 물론 뭐 엄청 잘하는 팀은 일주일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주니까 뭐 1주에 끝낼 팀은 거의 없어 보이고 평균적으로 2주 정도까지 걸릴 수. 평균적으로도 아닙니다. 참. 평균적으로도 아니고 내용상 보면 최대 2주까지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 문장 다시 한번 좀 이따 살펴보면 됐습니까? 2주까지도 걸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얘들이 실제로 배달하는데 이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거. 그래서 뭐 On February 2nd 시작이 1월 27일이었고 끝이 2월 1일이었다는 것 정도 뭐 간단하게 내용 파악 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Gunner and his team 뭐 발토가 포함된 팀이 Finally arrived in Nome 뭐 여기 그러면 뭔 얘기할지 알죠? 난 전시사 꼴도 보기 싫어 하면 arrived in 대신 쓸 수 있는 게 reached Nom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놈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the town이 가리키는 건 Nome was saved죠. Anchorage가 절대 아니라는 거. Nome was saved. 그래서 그 동네 놈이 구원받았다.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그러면 by Gunner and his team 이런 거 너무 또 얘기했고 또 by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건 내용상 뭐뭐에 의해서 해도 되겠지만 Gunner와 그의 팀 덕분에니까 by 대신 또 쓸 수 있는 건 thanks to도 가능하겠죠. Because of도 쓸 수도 있고요. Because of Gunner and his team. By Gunner and his team. Thanks to Gunner and his team.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이제 By Gunner and his team이 생겼다고 본다면 왜 다 Thanks to나 Because of 말고 왜 By가 생겼다고 친다면 하필이면 By가 있는 게 생겼다고 친다면 Gunner and his team saved the town. 됐습니까? 됐죠? 뭔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뭐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문법적인 용어도 이제 알아야 돼. 능동태로 바꾼 거죠, 지금. Gunner and his team saved the town. 물론 뭐 다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공이 제일 컸다 정도겠죠. 물론 다른 뭐 그 21번째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19팀도 릴레이를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is heart warming. warming인 이유는 얘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꼬라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스토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디엄으로 꾸며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영화로 뭐 멋지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럼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은 하트 웜드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트 워밍 스토리 is now celebrated.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무슨 태? 그렇죠. celebrate의 뜻이 뭐길래? 축하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방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축하를 합니까? 축하를 아 기념 축하가 좀 이상하고 기념하다라는 뜻도 있죠. 기념을 당하니까 이렇게 수동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빈도로 매년마다 언제 언제 3, 그렇죠. 됐습니까? 3월 초에. 됐습니까? 어느 정도 참가하죠? 대략 80팀. 한 팀당 개는 최소 12, 최대 16마리. 됐습니까? 실제 사건은 언제 발생했어요? 1925년. 그렇죠. 1925년 맞나? 뭐, 나 이, 그, 어, 이거 하고 나서 검증을 할까요? 그 다음에 실, 이 대회가 시작된 건? 1973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배달하는데 실제 사건은 일주일 걸렸고, 그 다음에 대회는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됐습니까? 왜 똑같이 1월 27일 날 시작하지 않을까? 너무 추우니까. 됐습니까? 뭐 죽고 사방도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만 더 따뜻해진 3월 초에 3월 말이었나 3월 초였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의 by 전치사 챙기시고요.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기념되어지는데 매년마다 기념 every year마다 is celebrated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이것에 뭐 동격의 쉼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썰매 대회인 아지타 로드 레이스에 의하여. 오케이. 그래서 뭐 동격의 쉼표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 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니까 모더 월드고 인더 월드고. 그 다음에 모두 최상급 뒤에 뭐뭐 들 중에서 할 때 저쪽 못 쓴다 그랬지. 그새 또 모르죠. 오브도 가능한데 오브를 썼을 때는 오브 홀더 도그 슬레드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races라는 복수형 됐습니까? 그래서 the biggest sled dog race of all the races 이런 것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문법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상급 뒤에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in 어디 어디고 누구 누구 둘 중에서는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됐습니까? 이런 내용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하면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제 시간에 멈춰서 다행히 물에 강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임무를 얘가 몇 번째 팀이었다는 사실 알 수 있어. 20번째 팀이었다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노움까지 가는데 마지막 팀이 21번째 팀이니까 얘들은 마지막 직전까지만 가면 됐었어. 근데 얘들이 너무 지쳐서 오랫동안 기다려. 얘들 탓도 아니죠 사실은. 너무 일주일 동안 기다려 보니까 식량도 떨어져가고 매우 피곤하고 춥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힘들겠죠. 이 사람들도 고생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우리가 몸이 따뜻하게 어느 정도 워밍업이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계속 가자라고 말했고요. 도착해서 야 왔다 그러고 도착일인 2월 2일 날 몸에 도착해서 뭐 코로나 약이 코로나 백신을 쭉 맞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 문장이었는데 더 오케이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딱 시간에 맞춰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렇죠. when으로 시작하죠.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when.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이 있으니까 누가 뭐 했을 때, 누구는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문장이죠. So when Balto and Gunnar 나는 전지사 골도 보기 싫어 reached the final team they okay, they는 절대로 Balto and Gunnar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the final team이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합니까? 건어로 시작하죠. 건어가 뭐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 문장이죠. 그래서 건어 told Balto to continue. 반드시 to 부정사 써야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쌈따옴표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발토가 외쳤죠. 발토가 외치면 재밌겠다. 갑자기 분위기 판타지물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Sen shouted Gunn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해요? 벌써 거기로 뛰어넘어갑니까? 온으로 시작하죠. 아닌가요? 온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온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요거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뭐 여기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오케이. 온으로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언제 뭐 마침내 도착했다. 이번에는 전시사를 꼭 넣고 싶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전시사 꼭 넣고 싶다니까? Arrived 뭔 놈? In Nome 됐습니까? Arrived in Nome 그 다음에 The tower was saved by Gunnar and his team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그 우리 토막낸 거의 끝이었어.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뭐 되어진다? 기념된다는 얘기죠. 이제 기념된다. 뭐가 기념돼? 그렇죠. 아니죠. 뭐에 의해서죠. 뭐가 기념돼요?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는 기념되죠. 얼마나 자주. 그렇죠. 뭐에 의해서. 동격. 그렇죠. 동격.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도그 슬레드 레이스인 아이디타 로드 레이스에 의하여. 그 문장이죠. 그래서 this story is now celebrated by 아 참 민민민 빈도 빈도 every day every day every year by the Aditya Road race the biggest dog sled race sled race in the world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since as Balto stopped just in time 였고요 그 다음 이어서 뭐였더라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됐습니까? Final 21st 또는 last team 뭐 reached가 되면 arrived at about when Gunnar arrived at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okay. they가 Balto and Gunnar면 재밌겠다 도착과 동시에 자고 있는 거야 아 자면서 도착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Balto and Gunnar가 아니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래서 이제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on. 주문 단어. continue o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Balto to continue. 계속 하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Listen. 그 다음에 이제 언제라는 대답.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그래서 on February 2nd.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The town was saved by the team. So arrived in 되면 reached.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분 가볼까? 잠깐만요. 내가 준비가 안 됐네. 이게 왜 이래. 아! 그냥 하겠습니다.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Editor Worl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오케이. Okay.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biggest. 됐습니까? The world가 안 보이고. 그렇네요. 요, 맞죠? 그 뒤에 뭐 The world 비슷한 안 했겠죠? 했네? 미친 거 아니야? 월드까지 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애들한테? In the world.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8과 4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